음 일단 작년보다 성적이 더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와, 로드컵 4강? 네. <웃음> 어! <laughs> 가능성이 조금 커졌는데. 예. 네.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h hey e guys, this is a s h k n g of o r i z o n Esports, and I'm joined by Malan, the jungler o k o r t h e n e s p on t s t 2023 LEC Winter, and soon look forward to the finals weeken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 선수 최근에 이제 그룹 스테이지를 마감하시고 곧 이제 파이널스 비크핸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패배를 하셨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진출은 하셨는데요. 최근에 잘 지내셨나요? 어, 일단 최근에는 잘 지낸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 다 사이도 좋고 해서 딱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보통 뭐하고 지내세요? <laughs> 게임은 보통 아무것도 안 하긴 하는데, 게임에는 그냥 네, 솔로큐 방송하는 것 같아요. 좀 남들이 안 하는 캐릭터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laughs>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냥 재밌다고... 오는 것 같아요. 채팅창 읽어보면은 이상한 챔피언들 해달라는 그게 많은데 막 타코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제이스 정글한판 했습니다. <laughs> 어, 이기셨나요? 네, 이긴 것 같아요 아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또좀 바쁜 주말을 보내셨잖아요. 바이탈리티를 오전제에서도 이기기도 하셨고 한편으로는 G2에게 3대 1이라는 좀 아쉬운 패배를 하기도 했는데 주말에. 말라 선수는 어떻게 돌아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경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대회한 것들을 봤는데 그냥 별로 게임 중에 생각한 거랑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고칠 것만 딱 얘기하면은 그냥 다음엔 더 낫겠다 이런 느낌? 그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더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게임 안에서도 보였던 잘못들이랑 그냥 딱인지 하고 있으니까 고칠 수 있는 잘못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로그가 그룹 스테이지 들어왔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가 정규 시즌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승을 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고전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실제로 바이탈리티 같은 다른 팀들이 더 강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룹 스테이지에 들어오기 이전에, 뭐 정규 시즌과 그룹 스테이지 사이에 뭐 어떤 이야기들을 했고, 뭐 어떤 피드백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 일단 친구들이 하고 싶은 캐릭터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다한 번씩 해보다가 그냥 다 전제가 아니어서 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가지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 그냥 바텀 매치업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대회에서 하니까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아. <laughs> 그리고 슈겐더 선수가 탑으로 들어와서 많이 화제가 되었잖아요. 탑 라이너가 바뀌면서 조금은 팀 합의 이런 케미스트리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응하는 것은 많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지도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슈겐더 선수, 슈겐더 선수가 친화력도 좋고 재밌는 친구여서 그냥 다 왔을 때부터 일단 콤프랑 컴포랑... 같은 팀원이었어서 가지고 그냥 괜찮게 다 친한 친구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부터 게임적인 것도 많이 다른 건 없었고 그냥 저는 탑 정글만 봤을 때는 제가 많이 좀 다른 애들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이라 별 느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알고 있던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왔을 때부터 그룹 스테이지에 들어가면서 자신감은 어땠던 것 같나요? 난 자신감은 폼을 조금 다시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다전제라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일단, 단판으로 하면은 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다전제면은 저도 일단 한 판이라도 더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단판으로 막,만 한다 그러면은. 한 판만 준비한 애들이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좀 길, 멀리 봤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룹스테이를 들어오시게 되셨는데 바이탈리티를 이기셨어요. 그것도 많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바이탈리티가 정규 시즌에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순위 1위기도 했잖아요. 일단 스크림에서는 저희가 괜찮았어서 딱히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대회장, 대회장 아 우리 이기겠다 이러면서 가신 거예요? <laughs> 네, 스크린에서 좀 잘해가지고 저희가 근데 네, 네, SK한테는 조금 줬던 것 같아요 어, SK가 그렇지 않는데 요즘 최근에 되게 잘하잖아요 네 조금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다 아니, 괜찮게 가 잘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G2랑 경기에 들어왔던 것 같고, G2가 또 워낙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로그가 3경기는 참 좋게 가져갔지만, 좀 아쉽게도 패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왕홍수가 뭐 복귀하는 G2 시리즈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어 일단 첫 경기 때좀 괜찮게 풀린 판이었는데, 그 제가 용한 30초 남았을 때 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용으로? 네. 바텀이 그냥 싸워보고 싶다 이대로 해가지고. <laughs> 그래가고 했는데 조금 결과가 안 좋아서 진것 같고 네. 두 번째 판은 알고 있었는데 조금 당한 느낌? 이리고 막을 수도 없었고 조합이 일단 1레벨 오는 건 무조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라프가 늑대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laughs> 그래서 네 그럼 당황했었고 딱세 번째 판은 그냥 이겼던 것 같아요 릴리아 상대로 준비했던 게한게 게 있어가지고 정복자 세조안이라고 그 예, 예, 예. <laughs> 그거를 kt 때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릴리아상대로 아, 아예, 아예 그냥 자신이 만드신 거예요 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마, 제가 썼던 것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썼는데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사경기의 경우에는 너무 혼란하게 흘러갔잖아요 발언에서 <laughs> 사경기 음, 때는 예. <laughs> 퍼즐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laughs> 네. 이드가 자꾸 컴퓨터가 그 튕기더라고요. 바탕화면으로 3번인가 4번인가 그래가지고 옆자리에서 계속 튕기길래 퍼즐 계속 걸어주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했는데 또 튕겨서 그 컴퓨터를 바꿨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했는데 딱히 그거 말고는 별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4세트가 좀 난타전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계속 바론 트라이 하다가 한 명씩 죽고 또 와가지고 다시 싸움 합류하고 이런 상황이 되게 자주 발생을 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퍼즈가 잦았던 네. 게 선수들의 그 집중력에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다가 일단 게임 중에 퍼즈 걸리면 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일단 그러니까 계속 게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영향이 있는 것들. 말라 선수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면은 팀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맞춰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대단히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요? 제가 네. 맞춰준다고? 네. 아, 팀원들한테 네. 맞춰준다. 그런 편이죠햄프 폭도 그렇고. 네. 희생적으로 플레이한다는 표현까지 제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어떻게 정립하고 이게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라고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조금 저한테 맞는다기보다는 그냥 팀 전체적인 상황 같은 걸 보고 많이 해서 그냥 팀원 다섯 명 합의나 이런 거랑 조합 같은 거 보고 하는 스타일이라 혹시 다른 코이 선수들이 너무 자기주장이 강해서 내가 맞춰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laughs>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저도 그냥 솔직히 대회 때는 제가 한게 조금 그런 캐릭터들밖에없어서 그런데 크림에서는 막 하고 싶은거 해보고 하긴 해요 그래도 니달리 하고 싶다 하면은한판 <laughs> 시켜주고. <그런> <laughs> 이제파이널위크드에람팀이올이 네 올랐잖아요. 람은이사이매드라이언스 네. 그리고 SK 이이밍 그래서 이각 팀에 대한 평가, 상대 세 팀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매 제일 먼저 SK 게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말란 선수가 뭐 스크림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시기도 하셨고, 뭐 오프 시즌 때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팀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말란 선수가 평가하는 SK 게이밍은 어떤 것 같아요? 딱 처음 로스터 바뀌었을 때그다 보잖아요. 근데 다 어느 팀이든다할 만하다고 봤었는데 일단 엑셀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laughs> 성적이 네. 저는 일단 다 괜찮았던 것 같아 요 로스터들은 그래서 조금 다 위협적인 느낌이었는데 SK가 근데 스크림에서 엄청 잘했었어가지고 저희 팀 상대로 대회 때는 조금 많이 돌아있다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면은. 뭐 잘할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스크림에서의 SKD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네요. 많이 다른 거 같아요 대회랑 스크림이랑 그 어... 친구들.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종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게임 스타일이 조금 바뀐다고 해야 되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뭔가 누군가가 스크림에서 하던 거를 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너무 확 바뀌어 가지고. SK의 뭐 에이스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마쿤 선수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일단 <laughs> 제 기준으로는 탑인 것 같은데 어, 이레르반드 선수? 그냥 탱커 선픽도 하고 후픽으로 다른 것도 해서 라인전도 이길 때도 있고 그런 점을 저는 높게 사는 제가 높게 사서 저는 그런 거를 조금 팀원들한테 맞춰준다는 게 자기 장점이 큰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저 이레르반드 최근 잭스 팀 보고 너무 당황했거든요 <laughs> 조금 조금은 이상했는데 존야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아 존야까지는 괜찮아요. 존야 잭시 요즘 인기 많아요. 존야까지는 괜찮았어. 그다음에 벤시를 올린 다음에 마이 몰이셔스 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쓰읍, 뭘 하라는 걸까? 근데 <laughs> 대회에서 조금 후반 좀 가면은 네. 조금 집중력 떨어지는 그런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웃음> 이해합니다. <웃음>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매드라이언즈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아, 올해 봤던 선수들이고 해서, 어, 일단, 매드라이언즈는 좀 똑똑하게 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일단, 운영 같은 걸 조금 잘하고, 똑똑하게 하는 팀. 매드라이언스 특히 정글하고 미드 선수가 c k 랑 2P를 많이 챙겨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운영적으로도 느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음, 일단 대회는 보면 볼수록 일단 자기한테는 이득이죠. 일단 보는 게 많으면 할수 있는 것도 많고 이런 느낌이라. 일단 보는 건 무조건 좋죠. 영향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뭐그 플레이 해봤을 때오이 친구들은 그래도 에이시케이 쪽 운영 좀 하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느낀 게 그냥 딱 양코스밖에 없어서 좀 상대해 보면은 그냥 뭔가 익숙한 느낌이 나요. 그냥 해보면은 네. 탈탈 털어먹는 느낌 그게 어... 있어요. 상대해 보면 그냥 게임 안에서 느껴지는데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 옛처음에 만랑 선수가 에이시로 왔을 때 양코스 선수를 제일 높게 평가하셨거든요. 네. 지금도 비슷한 느낌일까요? 일단 지금은 그래도 저는 막 메카닉 이런 거 빼면은 그래도 뇌는 양코스 형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laughs> 조금 네, 그런 이슈가 있지 않나. 파이널 위크엔드에 이제 매드라이언스 아니면 SK를 붙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떤 팀이 더 경기에 되세요? 경기에 되는 팀이요? 일단 스크림의 스크린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매드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한 음. 느낌이 그렇다면 매드를 붙었을 때 자신 있으실까요? 어, 일단 매드 상대로 저희가 조금 우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래서 밀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세가 기세라던가 이런 것도. 그리고 그냥 실수 줄이면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엊그제도 졌을 때 그냥 조금 실수한 게 아쉽다 느낌이었어서 그냥 그거 조금만 고치면은 그냥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주제로 벗어난 질문인데 이제 리그들이 지금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뭐 네, 이제 AEC는 AEC가 하고 있고, AECK는 AECK하고 있고, APL은 APL하고 있고 서로 붙을 일이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 자, 리그들이 각자 자국 리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번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LCK 지금 파워 레벨이 얼마 정도인가? MSI 가면은 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조금 상위권 팀들만 놓고 보면은 LCK LPL보다 조금은 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대회장 그 환경 같은 게 있잖아요. 컨디션이나 그런 게 조금 잘 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게 약간은 신뢰가 가는 게말란 선수가 로드컵 하기 전에도 아 우리 APA 팀들이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팔가진절 하셨잖아요. 네, <laughs> 조금 포반엔 안 좋긴 했는데 네, 그래도 각인 <laughs> 갔죠. <가긴 가죠. 웃음> 아 그때 저 후회하세요? 마지막 날? <laughs> J.D.G. 아, 네, 조금 아쉽긴 했어가지고 아. 준비할 기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발전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플라이퀘스트가 l e c 에 오면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들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뭐 배경 설명 플라이퀘스트요? 네 이제 배경 설명 <laughs> 네. 근데... 네. 그한두번 봤었거든요. 조금 A.C.에서도 근데 5등, 4등, <laughs> 운전범 <운동은> 4등, <laughs> 운전 4등, 4, 5, 6등, 6등 할것 같아. 아 어, 지금 포탈퀘스스랑그으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어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저는 4, 5, 6등 셋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면. A.P.N.이나 A.C.K.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팀은 있으세요? 인터뷰 하기 전에도 그냥 A.C.K. 보다 왔는데 캐니언컵. 그냥 담원은 아직도 잘한다 생각하고 보고 있고. LPL, 관심 가는 팀은 조금 그냥 정글이 공격적인 팀 JDG, 거를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n g 비 선수가 또 워낙에 잘하잖아요 i k 이긴 기억도 s Karapis, k a r a p i 스타일이 조금 달라가지고 a p i s Karapis, Karapis, k a m s i s 는 거잖아요 i 데 이게 조금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부담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MSI는 막 롤드컵은 그래도 최종 성적이 되게 중요하니까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음. 롤드컵은 엄청 중요하죠 근데 네. 이게 뭔가 그..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나 MSI가? 네 그.. 조금.. 월드컵 비중이 너무 음? 아닌가? 좀 그런 느낌? 이제 코이에서 이제 오랫동안 뛰신 거잖아요. 1년 2개월? 네. 그리고 유럽에서 계속 좋은 칭찬을 받고 계시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말랑 선수가 올해 선수로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건 있으실까요? 음, 일단 작년보다 성적이 더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와 롤드컵 사강? 네. <웃음> 어 <laughs> 가능한? 크 조금 커졌는데. 네.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제가 이거는 한번 후속 질문을 해드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APL하고 특히 SK 팀들이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 뭐 아직은 에베소에 가서 붙어봐야겠지만 유럽, 북미와 동양팀들의 격차가 조금은 더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란 선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뭔가 희망을 가지면서도 와 저기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 일단 저는 대회를 다 챙겨보는데 LPA랑 SK는 다 챙겨보거든요 거의. 근데 이게 그 격차가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저는. 오, 어떤 면에서요? 메타가 엄청 크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응 못한 팀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근데 롤드컵까지 적응 못하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할 만은 해 보여요. 저는 계속 작년보다 더 괜찮아 보여요. 저는. 기사 제목을. Malang thinks that the gap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s closing. 오, 그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상관없을 <laughs>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 같다. 응 음... 괜찮은 것들. 오 어, 제목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랑 피셜 <laughs> 롤드컵 4강 진출 가능하다. <laughs> 어 그건 조금 <웃음> <웃음> 아 말해줬잖아요. <말을> <laughs> 가능 가능하다가 아니고 바램이죠 네. 이거는.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말랑 올해 목표는 롤드컵 4강 저만의 목표니까 희망이 보이긴 하죠. 오 저희가 기대 많이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인터뷰에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인터뷰를 슬슬 끝마쳐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 먼저 항상 그렇듯이 유럽 팬들한테 제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일단 유럽 팬들한테는 그제가볼 때는 격차가 엄청나게 크진 않으니까는 그 월즈 같은 대회는 조금 걱정은 작년보단 덜어져도 될것 같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팬들한테 한마디 제가 해외 생활할 때, 그, 뭐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택배 같은 거. 그런데, 최근에 조금 많이 와가지고, 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돼가지고, 네. 어, 떤선물들 왔어요? 뭐, 편지일 수도 있고. 스웨터인가, 그런, 잠바 같은 거 하나 있고, 신발 같은 거랑, 스티커랑, 그냥 과자 같은 것들, 텀블러도 있었고, 막메시지북 이런 것도 있었고, 선수들한테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코이 선수들한테. 네, 오랜만에 한글 봐가지고 네. 반가웠습니다. 아, 그런 게또큰 힘이 되죠. 네, 쇼메이크 선수한테 한마디 하고 마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요. 아, 지금 경기 중일 텐데. 아니요, 끝났어요. 이겨서... 2대0으로 이겼어요. 네. 도로브에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고,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뭐 MSI에서 보자, 브레스에서 보자 이런 거 없습니까? <laughs> 만나면 좋죠 근데 아, <laughs> 아니, 아니 근데가 아니라 그갈수 네.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게 좋다.